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축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나 소액 단기 저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파격적인 저축 상품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이자를 먼저 받는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입 즉시 이자가 먼저 입금된다는 건데 전례가 없던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간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로 짧기 때문에 저축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품인데요. 만약 입출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돈을 여기에다 넣을 경우 가입 즉시 3개월은 87,260원, 6개월은 175,479원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토스뱅크에 들어가셔서 전체 메뉴를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계좌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해당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가 세전 기준으로 3.5%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6개월 선 이자를 먼저 받아보시면 이 돈을 활용해서 또 적금을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경우 그야말로 복리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6개월 저축을 신청을 하고 또 이자를 먼저 받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돈을 빼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에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 금액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시지는 말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큐어바이오 적금인데 이 상품은 소액으로 저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한 번도 저축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번번이 저축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목표부터 소액으로 달성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등 여기저기 몇억 혹은 몇십억은 쉽게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렇게 푼돈 모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 몇억 혹은 몇십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종잣돈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잣돈을 만드는 저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키워바이오 적금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것도 만기는 6개월이고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만기까지 총 25번의 자동이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은 1,000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고 중간에 금액을 더 키워보고 싶다, 더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애초에 목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모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국내외 뉴스는 물론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 010-7977-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짜리 혹은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께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의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사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